여러분 안녕하세요. 봄바람이 살랑살랑 붑니다. 어딘가로 가야 될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드네요. 이 아이,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이 아이가 어떤가요? 키가 좀 원래 조금 큰 아이인데 지금 바깥에 햇빛에서 계속 키우고 있는 아이거든요. 이 아이를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? 제가 이렇게 자구도 나고, 이게 목대마다 이렇게 자구가 났어요. 자구가 나고 중간에 이렇게 비어서 이렇게 쭉 올라갔죠. 여기도 자구는 다 났어요. 여기는 자구 이제 밑에 나고 있어요.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하다 보니까 얘는 이렇게 그냥 마냥 키우는 것보다 잘라가지고 이 아이가 환엽속록이라고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우리 구독자님께서 환엽속록 같다고 했는데 이 이름표가 어디 굴러다니다가 나오더라고요. 이 환엽속록 맞는 것 같습니다. 저는 결정을 했습니다. 얘를 이렇게 자르고 여기 자구 위에 자르고 여기도 자구 위에 자르고. 그럼 최대한 적심한 자리가 덜 보이겠죠? 너무 이렇게 어중간하게 잘라버리면 이게 적심한 자리가 마구 많이 보이면 또 보기 싫더라고요. 적심 자국이 있으면. 그래서 최대한 여기 자국 가까이에서 잘라주고, 그럼 여기서 자른 자리에서 또 자국이 아마 생길 거예요. 생길 거라고 저는 믿어요. 그래서 얘들은 자른 아이들은 여기다 옆에다가 다시 꽂아서 좀더 풍성하게 보이도록 한번 해볼게요. 이렇게 다이소에서 산 1,000원짜리 칼 유용하게 잘 쓰고 있습니다. 제가 자르고 요 자구 바로 위에 자를게요. 이런 거 자르면 조금 미안한 생각은 들어요. 그래도 굉장히 목질화가 좀 두껍죠. 이 목대가 이 목질화가 되어 가고 있어요. 그래서 여기 요것도 살살 양쪽으로 살살 이렇게 뜯어야 생장점이 손상되지 않아서 얘들 또 입꼬지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. 그냥 뚝 떼버리면 성장점이 망가지면 입고가 안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. 제가 칼이 굉장히 날카로운데도 이 목대들이 목질화가 진행 중인 거라서 딱딱해요. 손가락 찔렸는데 피나요. 순간입니다, 순간. 여러분들 손 조심하세요. 제가 역시 팔이 좀 왔다 갔다 해요. 그리고 여기 자른 자리를 이렇게 자극한다고 보면 되죠. 이렇게 해놓으면 조금 더 자구가 더 많이 올라올 가능성이 있답니다. 모든 곳에서 다 자른 부위에 다 이렇게 할게요. 이렇게 가로 세로 이렇게 해놔요. 있거나 말거나 하지만 이렇게 하면 자구가 더 많이 올라온다는 근거 없는 얘기는 아니지 싶어요. 이렇게 하거든요, 언젠가부터. 이렇게 하고
이렇게 밝은 젤 제가 몇번 보여드렸죠. 밝은 젤 이렇게 상추 부위에다가, 그리고 이렇게 적심하고서는 물을 한 2, 3일 정도는 물을 안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얘들이 꼬들꼬들 빨리 말라야, 상처가 말라야지만 여기 병균 침투도 안 되고 빨리 아물어지겠죠. 우리도 아픈 손 자꾸 물에 넣으면 별로 좋지 않죠, 그죠? 똑같은 것 같아요.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. 밝은 데 조금 더 발라주고요. 이렇게 발랐어요. 이렇게 이제 빈자리에, 어떻게 빈자리에 여기 앞쪽이니까요. 키크나이는 좀 뒤로 가는 게 좋겠죠. 제가 원래 분갈이를 안 해주려고 이게 다이소 가면 알비로 있잖아요. 분갈이 한지좀된 애들은 알비로를 속에다가 조금 몇 알씩 넣어줘요. 흙을 조금만 파내고요. 나무젓가락으로 구멍을 아싸아싸 알려가지고 여기다 그냥 꽂아두시기만 하면 아마 뿌리를 잘 내릴 거예요. 흙으로 조금 모아주고요. 아이구야. 흙이 엄청 딱딱해요. 이 분갈이를 안 해줬던 애라. 이렇게 지지대로 고정을 해주고요. 지혜 아이도 교정을 해줄게요. 당분간 움직이지 않는 게 좋으니까요. 아, 엄청 복잡해. 제가 보기에는 복잡해 보입니다. 그렇다고 요걸 또 하나를 따로 또 심기도 그래요. 같이 심어주는 게. 입장들이 엄청 통통해가지고, 이 아이들이 입장이 통통해요. 땡글땡글하고. 이렇게 해서. 뿌리 내리고 이렇게 삽목하고 하는 애들은 직광에 안 드시는 거다 아실 거예요, 그죠? 반 그늘에서 적응을 좀 시킨 다음에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. 분갈이에서도 반 금방 직광으로 나가면 안 되잖아요. 얘들도 다 뿌리를 건드리고 했기 때문에
자르고 했기 때문에 바로 직광이 나가면 안 좋아요. 적응을 하고 난 다음에 서서히 직광으로 나가는 것이 좋죠. 너무 집을 복잡하게 만들어서 앞모습. 하나를 또 떼야 돼. 이렇게. 이거 얘들은 이게 줄기가 있으니까 너무 금방 또 이렇게 잘라서 꽂아놓고 금방 물 주면 안 돼요. 뭐 새한테 쪼인 자국이 있어요. 얘가 터졌는지 새한테 쪼였는지 새한테 많이 저 상처를 많이 받거든요. 얘들이 동글동글하게 생긴 애들을 새들이 많이 건드려요. 이렇게 해서 또 흙을 빈자루로 조금씩 보충을 해주고요. 이렇게 꽂아두면 새들이 건드리지 않는답니다. 지지대 역할도 하지만 새들로부터 보호해주는 역할도 한답니다. 아이고, 내가 애들 너무 복잡하게 만들었나요? 하지만 어쩔 수 없죠. 이미 상황은 끝났습니다. 아, 그래도 나름대로 만족하면서 함께 봐주신 여러분,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환엽송록입니다. 환엽송록. 환엽송록.